상사 특집 연속 기획, 오늘 두 번째 순서로 울산 산업의 역사를 살펴봅니다. 50년 전인 1968년, 울산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석유화학 산업이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. 조창래 기자입니다. 1968년 5월, 현대자동차는 울산의 20만 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고 연간 3,500대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짓습니다. 그해 11월, 포드와 기술 제휴를 맺은 코티나가 생산되기 시작했는데 국산화율은 고작 21%에 불과했습니다. 정부는 72년도까지 자동차 완전 국산화 계획을 세우고 그로부터 7년 뒤 우리나라 최초의 고유 모델 포니가 생산되기 시작했고 이후 자동차 엔진까지 국산화에 성공하며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로 성장했습니다. 지금은 보편화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연구도 이때부터 시작됐는데 1회 충전에 고작 120km를 주행하는 데 그쳤습니다. 1968년은 울산 석유화학 산업의 태동기이기도 했습니다. 남구 부곡동 일대 100만 평에 울산 석유화학 단지 건설이 시작됐습니다. 효성의 전신인 동양나일론 울산 공장, 애경 등 석유화학 업체들이 속속 자리를 잡으며 지금의 산업단지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했습니다. 68년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업들이 말이죠. 막 그 준공이 되고 뭐 그리고 이제 또 생산액이 많아지고 또 수출도 많아지고 이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발걸음을 시작한 울산의 자동차와 석유화학 산업은 지금도 건재하며 대한민국 산업 수도 울산을 떠받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조창래입니다.